또라는 뜻을 가진 이오는 반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쓰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시니야 그러면 또 너냐? 이오라일러 또 시작이야. 이오는 怎么样?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요우를 조금 강하게 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사에 요우가 쓰였다면 완료된 일, 과거를 나타내고요. 짜이를 쓴다면 미래를 나타내지만 예외의 상황도 있는데요. 어머,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이럴 때에 요우를 쓰게 되면 또 만났냐? 이런 어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미래가 아닌데도 자이를 쓰게 됩니다. 很高兴 再次见到你. 交给你呀, 两天. 이 임무는 너한테 맡기겠다. 기간은 이틀 주겠다. 怎么又是我呀? 왜 또 난데요? 难道是我呀? 그럼 내가 하리? 交给你啊, 两天. 怎么又是我? 难道是我？交给你啊，两天。怎么又是我？难道是我？交给你啊，两天。怎么又是我？难道是我？交给你啊，两天。怎么又是我？难道是我？交给你啊，两天。怎么又是我？难道是我？你觉得？ 我又能好到哪儿去？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 뒷부분은 요요 용법이라고 해도 이 앞부분의 요는 불만의 요입니다. 네 생각에 나 정말 별 볼 일 없지?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내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단 말이냐 또 이런 거여서 네가 보기에도 나 참 별 볼 일 없지. 일에서도 실패했고 연애에서도 실패하고. 你觉得我能好到哪儿去啊？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你觉得我能好到哪儿去啊？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你觉得我能好到哪儿去啊？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你觉得我能好到哪儿去啊？ 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你觉得我能好到哪儿去啊？工作又失败，恋爱又失败。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呀，就是分得太清楚了。큰언니，또 시작이구나. 언니의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야. 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呀，就是分得太清楚了。大姐，你又来了。 你的问题啊，就是分得太清楚了。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啊，就是分得太清楚了。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啊，就是分得太清楚了。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啊，就是分得太清楚了。大姐，你又来了。你的问题啊，就是分得太清楚了。怎么又没考好？ 왜 또 시험을 잘못 쳤느냐? 是啊，그러게 말입니다.怎么又没考好？ 왜 또 시험을 못 봤을까요? 我这也纳闷呢. 저도 참 답답합니다. 纳闷은 원인을 알지 못해서 갑갑한 것을 纳闷이라고 합니다. 怎么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怎么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怎么? 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怎么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怎么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怎么又没考好? 是啊, 怎么又没考好啊? 我这也纳闷呢。 我说不叫路了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
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내가루루안부른다고했는데너희가기어이부르라고하더니내가불렀더니너희가이번에는또나혼자서기다리라고하는거냐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我说不叫露露吧，你们非叫；我叫来了吧，你们这又让我一个人等着。戴波。你绝对不能相信，戴博는너절대로믿으면안돼。你怎么又来了？왜또시작인데？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왜戴博哥를믿으면안된다는거야？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戴博，你绝对不能相信。你怎么又来了啊？为什么不能相信戴博哥呀？